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덕소 삼패의 해운공방입니다. 아우, 또 해운공방을 또 오랜만에 오게 됐죠. 하늘이 요렇게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하늘을 가진 날, 해운공방. 아유, 사장님이 참, 이 뭐, 아직 그 화재, 작년 겨울에 화재 난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또 저기 사장님 네 친정 우리 여자들로 말로 하면 친정에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거기 또 안동이라 수해도 입으셨고 해서 또 그쪽에 저 볼일도 보시고 장모님도 편찮으시고 하여튼 자질구레한 그런 저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여러분들을 못 뵈었죠. 하기는 덥기도 또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한참 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머루가 좀 제대로 익나 싶었더니 아니야. 요술이나 닮지. 아, 근데 하나 따먹어 보니까 좀 달콤하기는 하네요. 자, 오늘 또 신상 화분들 어떤 애들이 나와 있는지 또 우리 멋쟁이 사장님, 재밌는 우리 사장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장님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살아 계셔슈 전부. 사장님. 더위에. 뭐 사장님이 안녕하셨. 네. 어, 더위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또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뭐 그건 또 다 지나가니까. 차, 이렇게 긍정적인 그렇구나. 마인드를 가지고. 더운데 왜 이렇게 더워? 아니 사장님 얼굴이 더 새카매진겨. 그 시골 가서 그 일해서 그렇구나. 네, 시골 가서 이제 집 보수 좀 하고 어머님 그러게.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야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뜨겁네. 야, 곡식이 익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집포도도 익을래나 뭐로? 샤인머스켓은 어떻게 됐어요? 안 나와. 이상하게 원래 날 줄 알았는데. 어? 안 달렸네? 샤인머스켓? 이거 저기가 기대가 컸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 진짜? 한 개도 안 달렸네? 그러니까. 근데 이 머루는 이렇게 봐봐 사장님. 네. 이게 머루포도죠? 네. 이웃님들 이거 보세요. 까맣게 익은 게 아니고 이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시오. 영양 부족이라 영양가 찾아서. 아니 웬일이야. 공중뿌리가 말도 못하게 났네. 어,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 뜯어지지. 아니, 요렇게, 어째다가, 까만 게 있기는 있는데. 워낙 크게 번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 속가지고도 해고 그래야 돼. 근데 그늘 만들어놓는 게 뭐. 하기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 또, 그래도 열심히 이거, 저기, 여기 이거 뭐 받치는 거, 이거 해줘갖고, 그래도 그늘이 많이 네, 졌어요. 그늘이 많이 졌어요. 이거 덕을 많이 보는 거야. 네, 아니면 더워서 죽어. 그쵸. 작년에는 우리 죽다가 살았잖아. 예. 네. 아유. 자, 오늘 저기 이 화분들 오늘도 네, 오랜만이니까 네. 뭐 또 그래도 이거 심어놓기는 하셨는데 이름 또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다 까먹었지 뭐 이제 그냥 다 까먹었지. 그냥 꽃이요 꽃. 자, 시즌 2 그러면 먼저 번에 시즌 2 시작해갖고 5차까지 하고 쉬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기억도 안 나. 아유, 6차 되겠습니다. 9월 11일 일요일에 방송이 되는 자 화분이 이제 이것도 세트 아니죠? 네.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네. 작은 화분들은 이제 세트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있는 네. 화분들이네요. 조금. 자 1번입니다. 1번 타원형이네? 네, 타원형인데 약간 이제 반달 모양 약간 비슷하고 타원형이고 옆에 이제 예 긁혀 있고 약간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게 약간 그렇지. 자,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사이즈를 볼게요. 가로 예, 19.5cm 세로는 13.5cm 그 사이즈가 꽤 큰 거예요. 예. 높이가 발 3개 달려서 8.5cm 다리가 1cm 가까이 된다. 어, 네. 그 정도 되면 돼요. 자, 요거 1번 화분입니다. 가격은 한 개에 4,500원. 얘가 따라해 보세요. 네. 쿠페아 세 글자네 그래도. 어, 그 저기야. 그리고 이거 애칭이시오. 애칭이요? 구피아. 구피아는 뭐예요? 1년에 아홉 번 꽃을 피우고 지고 아, 한다 그래서 구피아. 아홉 번 아홉 구자에 대한 피어날 기자. 그래갖고 얘는 거의 1년 내에 꽃을 보실 수가 있는. 이게 보라색 꽃 같았었어요. 네, 작은 맞죠? 네, 작은 보라색 꽃. 네, 작은 이 꽃 이거 언제 심어 놓은겨? 꽃이 안 피었어. 꽃 계속 달려 있는데.
얘가. 나 뭐 물은 안 주고 이쁘다 이쁘다 가만 네. 하니까는 얘가 이쁘다만 갖고 안 되는겨. 물을 줘야 먹고 살지롱.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거는 아니요. 이름 알죠? 아 연간 아니다. 통 통로초. 그렇지요. 자 요번은 2번인데요. 네. 통로초가 심겨 있습니다. 네. 얘는 원형 화분이에요? 네, 약간 거의 원형에 가까운 화분. 근데 완전 원형은 아니고 그렇죠? 약간 그래도 뭐 거의 원형에 가깝다. 자 이게 원형으로 그냥 보세요. 네. 자 요거는 직경이 19cm. 높이는? 높이는 9cm. 자, 네, 요것도 이렇게. 옆면에. 네, 좀 오돌도돌하고. 요렇게 살, 요거는 무슨 문양이에요? 그죠? 아 문양은 아니고, 그냥 약간, 그냥 요렇게 이제 좀 쿡쿡 치면은. 멋을 좀 내본다고 내는 거? 그렇지. 약간 자연스러움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네. 다리도 요것도 한 1cm 가까운 네.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높이는 9cm. 네. 요 2번은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는 원형 화분, 요런 것도 뭐 19cm 이렇게 되면은 이거 10cm 풀분 한 3개는 심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 크기가 굉장히 오늘 좋으네요. 자, 3번 화분인데요. 얘는 알죠? 얘는 채송화, 봉선화, 채송화도 그렇죠. 봉선화. 이거 속내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거는 봉숭아. 아, 그건 봉숭아. 아, 아 이건 채송화. 요게, 이게 씨앗이잖아요. 네. 요게, 요게 이제 씨가 달리는데, 요게 놔두면, 요거는 이제 터져서 씨가 떨어져 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요 가운데 동그란 게 위에가 반이 딱 열린다? 그러면 안에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뭐, 채송화는 한 번만 심어 놓으면은, 씨가 날라댄 김에 뭐 정신 없죠. 원래 시골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시골에 마당에 그래요. 옛날 다 이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얘는 캔에 버려도 또 나와. 옆에 씨 떨어져갖고. 아, 자 이게 화분을 봐야지. 아, 우리 맨날 꽃 얘기만 해. 네. 어? 이것도 직선 요거는 1번, 1번보다 큰 화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디자인은 비슷하고 네. 조금 큰 사이즈. 자 여기 가로가 24cm, 세로는 16cm, 높이는 10cm. 요거는 그러니까 저기 1번 어디 보자. 네. 자, 요 1번 요 화분하고 디자인은 같은데 사이즈가 네. 이렇게 다르네요. 요거는 네. 1번 조금 작은 사이즈고 자, 요거는 3번 큰 사이즈 24cm입니다. 그래서 3번 요것도 한 개의 가격은 7,000원 되겠습니다. 자, 4번 원형 화분. 아우, 요거 정겨운 화분이 남았다. 네. 동그란 예전에, 원형이죠. 예, 예전에도 이제 한번 판매됐는데 구평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살짝 긁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래야지 이게 미끄럽지가 않거든요. 네, 들을 그렇죠. 때. 와, 이거 배수구 이거 1,000원짜리요? 네. 1,000원짜리 맞아요. 1,000원짜리 하지 뭐. 오랜만에. 물가도 올랐는데 물가 지금. 아, 야 1,000원짜리만 해요. 네. 자, 직경 네, 19.5cm. 높이는 8.5cm. 자, 다리는 9평태입니다. 네. 요거 4번 원형 화분이에요. 네. 7,000원입니다. 네. 자, 여기는 그전에는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저는 슈켈하고 작은 사이즈에 슈켈 심었는데, 진짜, 진짜 이뻐. 분재도 요런 화분에다 심으시면 되거든요. 아, 4번, 요거는 7,000원이고요. 5번, 얘는 저긴데, 청하고. 청화국은 네. 알아 꽃이 없어도 내가 알아. 아, 청화국? 청색이니까 청자에다 꽃하자. 이 꽃이 청색으로 피지 않아요? 청보라색.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꽃 피었던 거 못 보셨어? 못 봤죠. 아유 참 진짜. 봐도 기억, 까먹었지. 기억도 그런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봐도 까먹었지. 5번 화분은 살짝 롱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레 차서 어느 정도 약간 손자국 됐죠. 예, 예,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든 거고. 뭐 가로는 16cm, 높이도 거의 16cm. 아니, 그런데 높이가 네. 더 높아 보여 사실은 그죠? 이게 약간 느낌이, 길어 보여. 네. 그 착시 효과지. 아 그래요. 네, 그래. 어려운 얘기 나오네 또. 자, 요거 5번 화분입니다. 네. 앙증맞은 다리까지 네. 포함해서 16cm라고 해요. 네. 요것도 5번 화분도 한 개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자, 요번에는 6번입니다. 이게 팝콘 100원. 오, 오, 칭찬합니다. 야, 팝콘. 아시네. 야, 진짜 이 꽃이 팝콘을 닮았어요. 이게 네. 하얀색은 더 똑같이 생겼어, 팝콘하고. 네. 자, 이거 들어보세요. 네. 이거는. 이거는 사각 형태. 정사각. 예, 네, 정사각 형태고. 약간의 이렇게. 예, 네, 웨이브가 그렇죠.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고전적인 네. 문양이야, 네. 그죠? 그쵸. 웨이브져 있고, 발도 이렇게. 어이, 얘도 1,000원짜리 동전만 할세. 네. 자, 정사각이라고 보시면은 되구요. 가로세로가
18.5cm 높이는 11cm. 다리 포함해서 11cm. 요거 다리도 한 1cm, 얘는 한 1cm 남짓 조금 넘을래나 1cm 그렇게 되는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11cm예요 높이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 6번 화분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7번. 7번. 번호 내가 불러줄게요. 7번. 아, 이제 나도 늙어서 그런 게요. 자, 7번. 7번. 얘는 이거는 뭐 단정하게 생겼죠? 단알 단차를 쓰겠군. 단정화. 단정화요? 오. 단정하게 참 진짜 꽃도 단정하고 단정화요. 내가 얘를 무지하게 좋아해. 이것도 이렇게 쫙 잘라갖고 토피어리 동그랗게 만들면 얼마나 이쁜. 아, 토피어리가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다 자르면은 또 원래 가지치기 하나 하면 옆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봉긋하게 원하는 수용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납작하게 자르시던 아니면 세모로 자르시던 형태를 하시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자르시던 자르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은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꽃도 예쁘게 피우죠. 네. 하얀색. 요거는 직사각 형태고 이제 뭐 가로는 근데 20... 이렇게 봐봐요. 네. 아래쪽이 조금 좁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위쪽이 조금 넓죠. 네. 약간 이제 뭐 배 형태? 이거는 그리고 와플 모양. 그치? 와플이라고는 이제 창살이라고. 아, 창살이라고. 아, 그렇다 그렇다. 창살 형태라고. 보존적인 뭐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와플은 이제 서양식이니까.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니요. 네, 잘못이시오. 자, 사이즈를 말씀을 하세요. 가로 26cm고 세로는 세로는 12.5cm. 네. 높이는 이렇게 달려서 11cm. 11cm. 네. 요거 화분 괜찮네. 네, 예쁘네. 뭐 심으면은... 응, 예쁘네. 네. 이게 26cm면은 10cm 포트 한 3개는 심으실 수 있다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격은 13,000원이에요.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번엔 저 8번 나왔다. 8번. 요 네, 꽃. 이름. 어째 숫자는 1, 2, 4, 8로 가. 뭐 2, 4, 8 장도 아니고. 이거 이름. 아, 이거 알았었는데. 내가 저번에 이거 그때 내가 갖다 드린 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삼목해 미안해하고 아 이거 삼목해서 키운 건데 그 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세 콜레우스 콜레우스 이런 거 하여 네, 이렇게 떼어주고 그럼 꽃 피면은 꽃 핀 거 봤어요? 아 잘랐네. 꽃 피면은 잘라요. 그럼 나는 꽃보다 잎이 예쁘니까. 네. 자, 콜레우스가 심겨져 있는 요거는 대형 화분입니다. 네. 원형인데, 네. 와, 이거는 시상에 세수대만 할세. 네, 그쵸. 삿갓만 한다고. 진짜 그러네. 삿갓. 사장님이 두상이 작아서 더 커 보이는 거야. 네, 그쵸. 뭐 또 그렇죠. 그런가? 자, 직경 보겠습니다. 네, 29cm 정도. 높이는? 높이는 9.5. 얘도 이렇게 구평태네요. 네, 구평태인데 네. 또 공기구멍 하라고 이렇게 되어 네, 있고. 네. 자, 이런 29cm면 이것도 완전히 대형 화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삿갓 크기라고 생각해요. 채삿갓. 네. 우리 사장님 사장님 아니면, 저기 성씨가 채씨시니까. 그러니까 채삿갓. 채소할 때 채죠. 그렇죠. 네. 네. 채삿갓. 자, 요거 8번 여기 원형 대품 화분은 가격이 12,000원입니다. 하나 가격이에요. 자, 요번에는 9번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 낯이 이거요. 예, 요거 제가 또 좋아하는 화분이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방송 했던 건데, 또 이제. 색상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아이보리였던 것 같은데. 예, 아이보리도 한번 했었었고, 요색도 한번 했었던 거는. 아, 그랬어요? 자. 이 좀 괜찮다는 분이 많아요. 문고리 장식이 여기 하나 달려있는데, 요게 이제 앞면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예. 거예요. 입구는 정사각. 예, 정사각. 되고 약간 롱단이 아니지만 약간 롱단이 그래도 1cm는 더 되니까 네. 한 2cm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죠. 얘는 샤프란이라고 하죠? 네, 샤프란. 그 피존 말고 샤프란 그거 말고. 아, 그 샤프란 말고? 얘가 향이 좋아서 그 저기 그 빨래 그것도 아, 샤프란이에요? 샤프란이라는 이름이 달린 거예요. 그렇구나. 아셔야죠. 네. 이 저기 화분을 판매를 하시려면 꽃도 아셔야 합니다. 화분하고 꽃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꽃도 아셔야 해요. 자꾸 까먹지 말고. 알았슈. 맨날 시험 봐서 100점 맞을 때가 음슈. 웃기다가 한 개 맞히지. 그치, 아까 뭐. 저기 한 개 맞혔어. 팝콘 100원이야. 팝콘 자, 화분의 사이즈는요. 정사각이니까. 13cm. 가로 세로 13cm. 높이는. 다리 포함 18cm. 18cm. 자, 다리가 한 2cm가량 네. 됩니다. 자, 요거 9번 화분이에요. 롱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 12,000원이고요.
야, 아이고, 익살 맞은 우리 귀염둥이들, 잘 있었니? 꽃을 못 심었는데, 저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앉아서 두 개 세트. 두 개씩. 지게를 안고 있구나, 그럼 얘들이, 그죠? 그렇죠. 꽃을 안고 있는 거지.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꽃을 안고 있는 아, 남자지. 맞네, 그러네. 꽃이 이렇게. 여기 있었으면. 네. 그치, 우선 이거라도 그쵸. 좀 껴봐. 네. 한번 껴봐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꽃을 껴놔야지. 네. 이게 뭔가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이제. 아, 한 사람, 세트로 나가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여기 사이즈는 요 화분의 사이즈를 화분 재신 사이즈. 거예요. 네. 직경이 11cm, 높이는 10cm. 아유, 그렇죠. 다리 아프겠다, 얘. 다리에다 이거 무거운 거 올려놔서. 다리 지날 거야, 아마. 지날 때 어떻게 하게 해요? 지날 때는 원래 코에다. 아니야. 고양이들 꼬우면 되죠? 아, 그렇구나. 아유, 또 배웠죠? 그럼 쥐가 났다! 그럼 고양이를 얼른 불러. 아니면 고양이가 없으면 말로, 야옹! 이렇게 하면 되죠. 아유, 글쎄,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쥐약을 먹을 때 해독제가 있어요. 아세요? 쥐약에도? 쥐약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쥐약을 혹시 먹었다. 그러면은, 비타민 E3인가를 먹으면 그게 해독을 해, 안 죽어요. 아, 그래? 해봤시오? 아니요, TV에서 봤는데, TV에서, 거기, 그거 참 못됐대, 저기, 와이프가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지약을 3년 동안 조금씩. 아, 조금씩. 예, 네, 그런데 안 죽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뭐 장을 수술해가지고, 비타민 E3인가를 매일 그걸 복용하라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약을 먹어서 죽지 않는 거야. 세상에 찌끔찌끔 먹였으면 네. 면역도 생겼겠다. 뭐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래 뭐 고소당해갖고 뭐 난리가 피지박산이 났어. 무서운 세상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에이, 이런 일이 이런 게 이거 가격 얘기 안 했나요? 아 가격 이야기 안 했다. 예, 두 개 세트에 29,000원. 네. 자 얼굴의 표정은 다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트로 갈 때 사장님이 알아서 뭐 네. 까만 모자를 했던 하늘색 두건을 했던 이거는 뭐, 이제 알아서 뭐. 랜덤으로 보내드리게 네. 되겠습니다. 토분이에요. 토분. 네. 자 10번 29,000원이에요. 한 네. 세트 두 개. 그리고 11번. 네. 와 얘는 롱이다. 네. 이 화분 네. 물레로 찬 롱화분이고. 그전에는 여기 잘록한 애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잘록한 애들도 있었어. 와, 이거는 무슨... 이거는 가로가 14cm. 직경이 14cm. 높이는, 높이는 27cm. 와,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이제 좀 있으면 보라살이 그런 거 나오는데 네. 그런 덩쿨 식물들 심으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뭐 백화 등 뭐 이렇게 그런 애들 심으시면 네. 멋있어요. 늘어지는 애들. 자, 가격 15,000원입니다. 11번 롱분이에요. 네, 네 롱분. 15,000원. 요게 색깔이 다른 저거죠. 콜레우스. 콜레우스. 저거라 그러면 안 되고 콜레우스. 콜레우스. 그리고 맞아요. 자, 12번 네, 화분. 요거는 저기다. 무지하게 대풍이다. 네. 높이도 높고, 와, 입구 사이즈도 크고. 요 사이즈로 얘네 요거보다 요만한 사이즈를 한번 있어요. 저도 네.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요거, 요거는 이제 그거 사이즈에 좀 대, 큰 사이즈 완전히. 지금 이 풀분의 크기가 12cm? 아니, 13cm쯤, 아니다. 15cm 풀분이다. 콜레우스 심겨진 이게 15cm 풀분인데, 여기 넣어놓은 거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로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20cm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15cm 풀분이니까 이거 20cm. 그리고 높이는 26cm입니다. 여기 또 금가루도 입혀시오. 네. 여기 금가루.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뭐야 굴곡이 요렇게. 그러니까 아, 심심하지 않게. 네. 자, 요 12번 대품 화분 이거는 22,000원입니다. 하나 가격이에요. 오늘은 세트는 여기 요거 10번밖에 없습니다. 두 개 나와 있다고 두 개 세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웃님들. 하나 가격. 자, 요거는 그래도 잘 아시잖아. 워낙 오래 키우셔서. 아, 그렇죠. 이거는. 야, 호야, 야호. 그죠, 야호. 아, 야호 할 뻔했네. 호야. 아우, 진짜 내가. 자, 어디. 맞추기만 하면 되지. 화분 들어보세요. 이거 신상 나왔나봐. 예, 예전에. 이거보다 큰 거. 아, 예전에 요걸로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한 적이. 더 크지 않았나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더 컸던 기억이 나. 와, 그래갖고 요 위에는 이렇게 접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물레 작업을 하시고 네. 여기는 이렇게 접으셨어요. 웨이브식으로 준 다음에 살짝씩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리도 꽃잎처럼. 네. 아우 다리도 이거 든실하죠. 이거 코끼리 다리 마냥. 원형 화분입니다. 하나 심으면은 여기 지금 호양 이거 몇 개야? 물론 뭐 대여섯 개. 둘, 넷, 다섯 개, 여섯 개는 심켜 있나 봐. 대충 자, 사이즈 볼게요. 원형이니까 직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31cm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거 15cm도 한 세 포트는 심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이는 다리가 얘는 2cm가 네. 넘을 것 같은데 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5cm 되겠습니다. 요거 13번. 요것도 하나의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네. 여기 홀랑 뒤집혀진 여기에도 이렇게 꽃잎 네, 문양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13번. 3만 원. 14번인데 와 이거 진짜 관엽 심으면 진짜 좋겠다. 아우 이것도 진짜 대품이야. 사각인데 이 각 모서리를 이렇게 탁 보세요.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와 이것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까. 라인을 만들고 이것도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되면서 이것도 후리를 접으셨네. 네. 이렇게 가장자리를. 원래 이거 이제 요거를 물레 차서 둥글게 한 다음 둥글게 먼저 만든 다음에 사각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이거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갖고 네. 여기 붙인 거 이렇게 땡겨서 네. 이렇게 접으면 그렇죠. 되는 거. 붙인 게 아니고. 네, 그럼요.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요게 14번 화분인데요. 색상은 은은한 연한 그린 네. 네. 소라색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시골 말로 소라색. 그렇죠. 소라색. 사이즈가 네. 자, 여기 정사각이니까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가로 세로 20cm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어디 봐봐 물구멍. 얘도 천 원짜리 물구멍. 동전만에. 다리도 튼실하고. 코끼리 다리. 네. 코끼리 앞다리 같아. 자, 그리고 높이는 이 코끼리 다리 포함해서 이거는 다리가 한 3cm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다리도 튼실하게 4개 달려 있습니다. 높이는 33cm예요. 14번 요 대품 화분 7만 원입니다. 자, 얘는 저기다 그 저거 저기 그거 이 흑법사? 네? 흑법사? 아, 이게 그래. 비슷한 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뭐, 그냥 법사라고 하면 되지. 패스! 법사든 아니면 뭐, 저기, 천공이든. 자, 요번에 이제 15번. 항상 우리가 깍두기도 요렇게 보여드리죠. 네. 15번에는 토우 인형. 목동이라고? 소 몰고 다니나? 얘 삐졌나봐. 삐졌지 뭐 만들다 보면 약간 뭐 아니 얘가 삐져서 이거 막 고개를 빽 돌리고 눈이 한짝이로 확 눈을 흘기고 있어. 물을 안 줬나 얘도. 이 목동은 좋다고 웃고 있구먼. 네, 물을 안 줬나. 아, 그리고 이거 끌을 잡아 끄니까 안 갈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네. 코뚜레도 하고 제대로 할 건 다 했네. 아유 웃는 거 봐 익살스러워. 자, 이거 목동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네, 자, 목동이죠. 뭐 토우. 소거니까. 토우. 요거는 저기 뭐지 그거 한우. 네, 그렇죠. 한우. 꼬리도 있죠. 꼬리곰탕. 이제 아, 그런 추석 거야. 다가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응.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응. 얘도 불쌍해. 진짜 손은 불쌍해. 평생 얼마나, 일하고 그치. 그냥 죽으면은 또 고기 아우 이게 안 돼. 불쌍해. 뭐 어때 그래 소고기 잘도 먹지만 전부 다. 자, 요 목동 15번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29,000원이에요. 항상 요렇게 마지막 15번으로는 오케이 도우 인형을 세트로 보여드리죠. 이렇게 한 세트 갑니다. 29,000원이고요. 자, 15번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시즌2의 6차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에 방송이 나왔죠. 자, 1번입니다. 정리 들어가요. 요거는 타원형 화분입니다. 구패화가 심겨져 있어요. 가로 19.5cm, 세로는 13.5cm, 높이는 다리 포함 8.5cm예요. 요거는 1번 한 개에 4,500원이고요. 자, 2번은 원형 화분입니다. 아, 얘가 여기 와 있구나. 자, 요거는 원형 화분. 저기 직경이 19cm고요. 높이도 9cm. 다리 한 1cm 가까운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높이 9cm. 요거 2번 화분은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한 개에 5,000원.
자, 3번 화분이 1번 화분보다 조금 큰 아이죠, 사이즈가. 자, 요렇게 해서, 직경이, 아니, 요거는 이제 타원형이니까, 가로가 24cm, 그리고 세로는 16cm. 이거 뭐 채송화가 정신없이 시켜갖고,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0cm. 3번 요 화분은 7,000원입니다. 요것도 하나 가격이에요. 4번 화분은 원형입니다. 전에도 이제 요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작은 사이즈로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아이는 큰 사이즈입니다. 직경이 19.5cm예요. 그리고 높이는 8.5cm. 자, 요거는 구평태입니다. 요거 가격 4번 7,000원이고요. 한개 가격이에요. 5번은 살짝 롱한 느낌이 들죠. 롱 느낌이 드는데 사이즈를 보면은 똑같아요. 직경이나. 자, 여기 직경이 16cm입니다. 원형 화분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이거 다리 포함해 갖고 높이도 16cm라고 해요. 자, 색상 요런 색상이 참 좋던데 저는. 자, 요거 5번 화분. 요것도 하나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6번. 얘는 이제 정사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사각으로 해갖고, 뭐, 요즘에는 배수구멍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가로 세로가 18.5cm예요.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1cm. 이것도 다리가 한 1cm 남짓되는 요런 다리 달려 있습니다. 6번. 한 개에 8,000원이고요. 7번. 요거는 직사각 화분이에요. 직사각인데 이제 윗면이 입구 쪽이 조금 넓고 아래쪽은 조금 좁습니다. 여기 문 창살형 와플이라 그랬다가 자, 요 화분에 가로는 26cm 그리고 세로는 12.5cm 높이는 11cm 되겠습니다. 요거 7번 요것도 하나 가격이 13,000원 되겠고요. 8번 화분은 원형 대품이죠. 대품 원형 화분. 자, 요거는 직경이 29cm예요. 그리고 높이는 9.5cm. 자, 요것도 이렇게 구평태로 다리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8번 12,000원이에요. 한개 가격. 요거는 9번 다리가 요것도 한 2cm 넘게 2cm 남짓 달려 있는 다리. 또 이렇게 문고리 장식이 하나 달려 있죠. 요것도 살짝 롱분입니다. 정사각으로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가 13cm, 높이는 다리 포함 18cm,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하나 가격이에요. 두 개 아니고 9번 12,000원. 10번은 자, 이렇게 악동들이 여기 이제 화분에 꽃을 안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여기 꽃을 이렇게 꽂아놓기도 했지만 자,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런 악동들 두 개, 요거도 두 개가 한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요거 색상은 이제 랜덤이지만 사장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잘 겹치지 않게 보내주실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화분의 사이즈를 재신 거예요. 가로, 그러니까 직경이 11cm죠. 화분은 원형이니까 직경은 11cm, 높이는 10cm. 자, 요거 10번은 요렇게 한 세트로 나가는데 29,000원이고요. 11번은 요거 롱분입니다. 롱분. 그 전에 이제 여기 허리가 잘록한 아이들도 보여드렸지만은 얘는 일자로 쫙. 이건 이제 저기 흐르는 식물. 요즘에 이제 쌀이가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 쌀이를 심으시면 좋습니다. 보라쌀이 이런 애들. 자, 원형 화분입니다. 직경은 14cm, 높이가 27cm나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또 앙증맞게 달려있죠. 앙증맞은 다리. 제가 좋아하는. 자, 높이가 27cm나 되는 요런 농분. 11번입니다. 가격이 15,000원이고요. 그리고 12번, 요것도 대품 화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정사각이에요. 정사각이고 요것도 롱입니다. 그리고 뭐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웨이브 주셨습니다. 금가루도 발라놓으셨고요. 자, 가로 세로가 20cm로 똑같습니다. 입구를 정사각으로 보시면 이제 둥글린 이 정사각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20cm고요. 높이는 26cm나 됩니다. 그러니까 롱분이죠. 자, 요거 12번 하나의 가격이 22,000원이라고 하고요. 13번은 원형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인데 이제 이것도 물레 돌려서 원형을 만들고 윗부분을 이렇게 접으셨어요. 접으셔가지고 이 접으신 부분에 이렇게 또 문양도 살짝살짝 찍어 놓으셨고요. 와, 이것도 뭐 다리도 튼실하고
배수구도 시원하고. 자, 요거 사이즈가 직경이 31cm입니다. 직경 31cm, 높이는 15cm. 요것도 이, 지금 호야가 이거 5개인가 6개 여기 안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죠. 10cm 풀분도 한 5개쯤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이게. 자, 요거 13번은 하나에 가격이 3만원 되겠습니다. 요런 화분도 하나 있을만 하죠. 여러 가지 합식해 놓으시면 알록달록 참 예쁘죠. 자, 그리고 14번. 야, 이것도 멋있는. 사각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끄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프릴을 주셨어요. 이렇게 프릴. 이거 좀 멋있지 않아요? 다리가 이하고, 이하고 다른데, 이거는 뭐 다리야, 뭐 원형 다리도 있고, 그냥 이거는 길게 만드는 다리도 있는데, 이제 봤네. 이거야 뭐 저기 만드시는 작가 선생님 마음이죠. 어쨌든 다리는 튼실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정사각이에요. 얘도 입구는 정사각이에요. 자, 가로 세로가 20cm입니다. 높이는 33cm. 야, 가격 요거 7만원이라고 합니다. 14번. 오, 이거 너무 멋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샥 돌아가서 살짝 일자로 떨어진 게 아니고 멋있어요. 자, 14번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는 항상 요 깍두기가 나오죠. 목동입니다. 이 우리 양 은매아가 그냥 삐졌는겨. 삐져갖고서 고개를 확 돌리고서는 눈으로 흘기고 있슈. 자, 요런 목동, 목동과 우리 음매 요렇게 한 세트로 갑니다. 요거 가격 29,000원이에요 항상 이제 요렇게 마지막 15번에 요렇게 토우를 보여드리면 이웃님들이 그래도 재밌어 하시고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목동 토우 인형 나와 있습니다. 29,000원이에요 자, 사장님, 이제 화분 네.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네. 뭐 이거 먹으려고요? 아니요, 드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쁘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눈으로도 봐도. 아니, 이게 저기야. 포도 든 남자. 아, 그쵸. 꽃을 든 남자, 포도. 아, 이게 먹으라고 그랬잖아. 좀 있으면은 추석이 벌써 오네요. 아, 여름. 그렇죠. 더웠던 마지막 주야, 여름. 이번에. 네, 그 더웠던 여름도 가고, 추석도 오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도 오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겨. 크리스마스란 말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여름 아무튼 잘 견디셨고. 겨울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렇죠. 겨울 되면 또 추워가지고 봄을 아, 기다리며 삽니다. 봄을 기다리며 살아야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네, 또 다음에 사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화초가 인사하고 있으니까 저도 인사시켜달라. 인사해봐, 화초. 안녕히 계세요, 해봐. 이 깍쟁이는 그 먹는 건 줄 알고. 어디 먹나 보자. 안 먹어? 일단 냄새 맡고 과일은 아유 안 먹는 거리야. 그래야 과일이 몸에 좋은데 그냥 과일 다 잘 먹어요. 사과 뭐 이런 그래요? 것도 그 오이 양배추도 얼마나 잘 먹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화분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7만원이지만 솔직히 이만한 사이즈에 이거 7만원이면 우리 이웃님들도 화분 가격 많이 아시니까. 자, 오늘 이웃님들께 소개해드린 여기 신상 화분들도 많이 나와있죠? 이웃님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격주로 영상을 올리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격주. 이웃님들이 또 여기 영상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잘 살아있습니다. 자, 이웃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